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소속의 남성 기자 두 명이 해외 출장에서 술에 취해서 다른 언론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언론사 기자들이 가는 이번 행사에서는 기자협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자협회가 판을 깔고 그리고 JTBC가 사고쳤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협회가 오래전부터 이 좌편향 단체로 변하면서 이 기자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 임원단들이 거의 대부분 좌편향된 매체에서 또는 그 매체의 좌편향 인사들이 주도를 이루고 있어서 이 언론 단체가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쉬쉬하거나 그리고 그때 반짝 뭐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기자협회라고 하니까 당국에서도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이 김만배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람들, 한겨레 신문을 비롯해서 몇몇 언론사가 있었는데 해당 언론사에서는 업무에 배제한다 또는 이 해고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언론사에 대한 제재가 어떤 건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언론사에 기자협회가 뭐 이렇게 제재를 한 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지극히 정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치부에 대해서는 그냥 당시에만 사과한다 또는 반성한다라고 했지만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나 기자협회에서 이 마련해서 만나갔던 이번 몽골 이 해외 취재권도 기자협회가 또 경비를 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국고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국민 세금으로 이런 사고를 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출장을 간 것은 한국기자협회 프로그램인데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요즘도 기자들이 해외 출장에 다니면서 지저분한 짓을 하고 있다 하면서 개탄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같은 행위가 한국기자협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개된 데다가 JTBC 기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기자협회는 기자들의 대표성을 발판으로 온갖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차제에 한국기자협회 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민 세금이 지원된 사업일지도 모를 일이어서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핑계로 해외에 나가서 술판을 벌이고 지저분한 행위까지 벌인 이번 사건 일이 이번 사건뿐이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자협회는 평소에도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유사 비리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피해자가 이번 사건도 기자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을까. 기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JTBC 소속 A 기자는 한국기자협회가 몽골에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주관한 이 해외 출장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귀국 첫날인 12일 저녁에 몽골 기자협회가 주관한 저녁 만찬 후에 다른 언론사 소속의 여성 기자가 술에 취해 있다는 상태에서 이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A 기자의 성추행이 시작되자 뿌리치고 호텔 로비로 도망쳤고 호텔 관계자는 몽골 기자협회 관계자를 불러서 상황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JTBC 소속 기자 B 기자도 다른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JTBC 기자 두 명, 또 다른 한국의 다른 국내 여기자 두 명 이렇게 해서 이번 프로그램에 출장을 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몽골 기자협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사건 다음 날인 13일 오전 일정을 진행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지 않은 채 승합차에 태워서 공항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14일 저녁 무렵입니다. 저녁 무렵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기자협회는 곧장 한국기자협회 파견 기자 해외 취재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한국기자협회 입장문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확한 진상을 파악한 후에 자격 징계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기자협회에 따르면 몽골의 환경 관련 취재를 위해서 취재기자 4명을 선발해서 9일부터 4박 5일간 몽골에 파견했다고 합니다. 이번 취재는 몽골 기자협회와 한 몽골 양국의 기후 환경 교차 취재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기자협회가 해당 기자들의 경비를 지원했고 몽골 기자협회가 이들을 인솔했다고 합니다.
자, 기자협회는 이번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해당 기자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2,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JTBC도 이날 홈페이지 입장문을 올리고 출장에서 돌아온 두 기자가 모두에게 동행한 타사 기자를 상대하는 불미스러운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고 해당 인원은 적각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들이 제출한 경위서를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진상조사와 징계 절차에 돌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언론계에서는 한국기자협회의 프로그램에 허점이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기자들의 대표성을 무기로 각종 사업과 그리고 이권사업에도 관여하는 등의 그동안 파워를 키워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힘이 결국 기자들의 통제받지 않는 일탈 행위에 이용이 되고 그래서 이번 사태가 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불과 몇 달 전에도 엄청난 부도덕 행위에 휩싸였습니다. 김만배와 언론사 간부들 간의 동거의 사실이 밝혀졌을 때였습니다. 자, 기자협회는 당시에 무겁게 반성합니다라고 성명서를 냈지만 그러나 이번 사태에 깊이 반성하며 언론 윤리에 대해서 성찰하고 자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지만 뭘 반성했는지 당시 가장 비리가 심했던 것으로 확인된 언론사는 한겨레 신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 한겨레 신문 자체를 징계했다는 소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 한국기자협회가 좌편향 언론사들을 끼고 돌면서 기자들의 각종 비리와 부패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보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 여기가 자기들 편끼리 모여있는 이너서클 같은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좌편향된 또는 특정 정층 정파 편향된 활동을 한다면 자, 그거 문제가 생겨도 제도 견제도 하지 않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쉬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기자협회에 대한 이 개혁에 필요해 보입니다. 비단 기자협회뿐만 아니라 뭐 PD협회, 방송기자클럽연합회 등등에서 이 단체들이 좌편향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이 많아 보입니다. 자, 기자협회부터 정상화하고 난 뒤에 나머지 뭐 비판을 하든 검증을 하든 이런 논리를 폐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